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굿모닝 NBA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로 대표직 공석 사퇴를 맞은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의와 중진연석회의를 열고 수습책을 논의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며 제1당이 목표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반도체 동맹이라는 점을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의 반도체 동맹 목표는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내년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만 7천 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폭우로 피해가 잇따르는 가자지구에 대해 유엔이 공중보건 재앙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 잇단 휴전 요구에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호남과 경남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면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전국이 꽁꽁 얼어붙는 맹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또다시 겨울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에도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김다영 캐스터, 이번 비 얼마나 오는 겁니까?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이례적인 겨울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보시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등 일부 서쪽 지역에 비가 시작됐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확대되면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경기 남동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북과 경북 북부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20에서 80mm로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에는 또다시 폭설이 쏟아질 텐데요.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지에 최고 30cm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강력한 한기도 밀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8.3도로 크게 춥지 않은데요. 하지만 토요일 아침에는 영하 1도, 일요일에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어젯밤 열린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반도체 동맹이란 점을 공동성명에 명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맹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정보를 공유해 함께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황재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르크 리터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20개 항목의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핵심은 반도체로 양국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고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맹을 다지기 위해 산업 당국 간 한 네덜란드 반도체 대화를 신설했고 외교 산업 장관급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대화체를 만들어 2년에 한 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로부터 전체 설비의 27%를 수입하는 만큼 공급이 더 원활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회담에 이어 윤 대통령은 116년 전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던 헤이그 리더자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곳에 파견했던 이준 열사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순국했고 윤 대통령은 열사의 기념관도 찾아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준 열사 기념관을 역대 처음 찾은 윤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헤이그에서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가자지구 전역에 큰 비가 내려 난민촌 곳곳에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구호 활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100만 명 넘는 피난민이 밀집한 환경에 홍수까지 겹치자 전염병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더라도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북부 난민촌에 사람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피라민들이 지내는 텐트촌도 물바다가 됐습니다. 지난 밤사이 가자지구 전역에 큰 비가 내려
곳곳에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구호 물품에 의존해 간신히 버티고 있던 피라민들의 사정은 더 나빠졌습니다. 피라민과 부상자가 밀집한 환경에 홍수까지 겹치면서 전염병 창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가자 지구가 공중 보건 재앙에 직면했다고 경고했습니다. Infectious diseases breaking out, and that in I think WHO is estimating about 360,000 meningitis, jaundice, chickenpox, upper respiratory tract infections. They've all been recorded. 가자 지구의 참상에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지지 없이도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스라엘이 지하터널 침수 작전에 돌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국의 한 매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을 전제로 거래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제재를 완화하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토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집권하면 북한과 핵무기 거래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새로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면 대북 경제 제재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면서 제재 완화와 함께 일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 가운데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일단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나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워싱턴 정치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가 희박해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북핵 플랜 B 구상과 연결돼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핵 보유를 헌법에 명기한 북한과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반대로 당장 비핵화 목표보다는 당분간 상황 관리에 치중하자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럴 경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처럼 북한을 비공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한미일 3국 정부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제재가 이루어진 만큼 동결을 바탕으로 한 제재 완화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재 5.25%에서 5.5% 사이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인데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이 완화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금리를 0.25%포인트씩 세 차례 인하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장중 3만 7천선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합니다. 노정 갈등이 노동개혁의 지체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간담회를 계기로 노동개혁 동력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모읍니다. 또 지난 11일 첫 영입인재 발표에 이어서 2호 영입인재를 공개합니다. 금융위원회가 해외 투자 자금 유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전면 폐지합니다. 법인은 표준화 아이디,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최근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는데 이틀간의 고민 끝에 결국 사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자맹을 이어가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결국 대표직 사퇴를 결단했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모든 공개 일정을 취소한 채 거취 문제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지 이틀 만입니다. 김 대표는 SNS를 통해 9개월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사명감을 안고 일했지만 그 소임을 내려놓게 돼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성어를 인용하며 내년 총선 승리는 역사와 시대의 명령이기에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후한무치한 민주당이 다시 의회 권력을 잡는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어떠한 역할이든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자신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당내에선 김 대표 체제에서 단일 대우로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한다, 김 대표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두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김 대표는 다만 불출마나 험지 출마에 대한 견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재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조속히 안정시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은 당분간 윤재욱 원내대표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대위 구성 등 수습책 마련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노태현 기자입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진연석회의와 취소됐던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열고 수습책 마련에 나섭니다.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고위원 회의도 정상적으로 개최해서 그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리된 입장을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상 당대표의 사퇴 등 거리가 있으면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맡아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통해 신임 대표를 뽑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당대회를 개최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조속히 비대위를 꾸리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비대위원장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여기에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밝혔던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당은 혁신 진행형이구나, 혁신이 더 커지겠구나 하는 신뢰와 희망을 국민들한테 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김 대표의 사퇴 표명 뒤 윤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 유이동 정책위의장은 긴급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사무총장과 유 정책위의장 등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의를 표했으나 윤 원내대표는 당무 공백을 우려해 비대위 전환까지 이들의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며 제1당이 목표라는 구체적인 총선의 목표 의석까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 2명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을 하며 민주당 안에서도 인적 쇄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내년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창당 발표 시점은 내년 초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 전 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해 신당 창당과 관련해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말하며 제1당이 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양양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등 제3지대와의 연대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담긴 인적쇄신 불씨가 민주당에도 올마붙었습니다.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불출마를 시사했고 제가 가진 것도 또 앞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홍성국 의원은 후진적인 정치 구조를 지적하며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가진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주장마저도 당리당략을 이유로 폄하받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격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용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인적쇄신 요구까지 총선을 앞둔 민주당도 격랑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돈봉투 금액과 외곽조직 기부금 등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액수를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길기범 기자입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송 전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세 가지. 먼저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관석 의원 등과 공모해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 20개,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등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 송 전 대표가 외곽 후원 조직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받은 돈 중 4천만 원은 소각처리시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받은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직무적 양심을 팔아먹을 정도로 정치활동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일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서 다투겠다. 지난 조사에서 13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던 송 전 대표는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 역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는 가운데 송 전 대표 신병 확보 이후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3년 전 폭력 집회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에 자진 출석했던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나올 때 수갑을 찬 장면 기억하는 분들 있을까요? MBN 취재 결과 최근 법원이 당시 수갑을 채운 게 위법이라며 국가가 전 목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나옵니다. 보수 집회를 주도하면서 경찰관 폭행을 지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오는 전 목사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심사 충분히 통명하셨습니까? 괜찮은데 말 한 번 괜찮대요. 충분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경찰서로 대기하러 가는 길에 수갑을 채운 건데 경찰은 호송 규칙에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수갑을 채운다는 게 얼마나 인격적인 모멸을 줍니까? 순순히 모든 것을 협조적으로 조사를 받는데 구태여 수갑을 채웠어요. MBN 취재 결과 3년 만에 법원이 전 목사 손을 들어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자진 출석해 도주 우려가 있었다 보기 어려워 수갑 사용은 위법이라며 국가가 전 목사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정부 측이 당시 몰려온 지지자들이 도주를 도울 수도 있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 사건 이후 자진 출석한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지 않기로 훈령을 바꿨습니다. 다만 이번 선고에 대해 정부는 아직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대전 중구에서 술을 마신 운전자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고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서울 영등포구에서 건물주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뒷부분을 들이받친 차량도 훼손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쯤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몬 차량이 주차된 차량 3대를 연달아 추돌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치 수준이었습니다. 수치 0.119? 뭐야 없어, 이게 주차차만 받은 거예요. 어제 오후 8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아파트 거주민 30명도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범행 계획하셨어요? 피해자와 재개발 갈등 관련 있었던 게 맞습니까? 지난달 12일 갈등을 겪던 80대 건물주를 살해할 것을 주차관리인에게 사주한 혐의를 받는 조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앞서 조 씨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후 조 씨의 범행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조사를 요구하며 반려했습니다. 이번 세 번째 영장 신청 끝에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미어캣 카페 같은 희귀 동물 카페가 오늘부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이 됩니다. 또 잇따른 폐사로 논란이 일었던 수족관 돌고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 새로운 돌고래를 들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보도에 이상협 기자입니다. 야생동물 체험이 동물학대라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라쿤, 미어캣처럼 흔히 접하기 어려운 동물을 도심에서 접할 수 있는 희귀동물 카페들이 오늘부터 허가받지 않으면 불법 영업시설이 됩니다. 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동물카페 운영자는 신고하면 4년 동안 단속이 유예되지만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거나 만지는 체험 활동은 금지됩니다. 업주들은 동물원 허가를 받으려면 수의사를 갖춰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잦은 폐사로 동물학대 논란이 이는 수족관 돌고래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총 21마리의 돌고래를 끝으로 앞으로 수족관은 새로운 돌고래를 들일 수 없게 됩니다. 돌고래를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것은 금지되고 돌고래쇼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열 수 있습니다. 돌고래쇼와 좁은 수족관에서의 스트레스로 지난 6년간 26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베트남에서 신종 마약을 들여와 우리나라에 유통한 조직이 세관과 경찰의 공조수사로 검거됐습니다. 마약을 가랑이 사이에 숨겨오는 수법을 썼는데 마약 운반책에 어색한 걸음걸이 때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부산 김해공항 입국장입니다. 베트남에서 들어온 한 남성이 어딘가 불편한 듯 걸음걸이가 어색합니다.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제대로 걷습니다. 두 달 뒤 김해공항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남성. 이번에도 뒤뚱그리며 화장실부터 찾습니다. 역시나 화장실만 다녀오면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세관과 경찰에 검거된 이 남성은 가랑이 사이에 마약을 숨겨 들여왔습니다. 이 남성이 지니고 있던 마약은 케타민 210g과 엑시트시 400정. 4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다리 사이에다가 마약류를 둘둘 뭉쳐가지고 이제 다리 사이에다 탁 집어넣고 레깅스를 이렇게 밀착시켜서 안 흐르게 한 상태로 이제 걸어오니까 다리 사이에 있는 걸 빼서 아마 가방으로 옮겨. 첩보를 입수한 세관과 경찰은 국내 총책과 유통책 등도 잇따라 근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석 달 동안 합성 대마와 케타민 등 2만 5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밀수해 SNS를 통해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과 경찰은 6명을 근거해 5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연이율 1,500% 수준의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한 이른바 MZ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채무자의 가족까지 위협하는 한편 자해를 하곤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남성이 옷을 찢더니 문신을 과시하며 의료진을 위협합니다. 자동문을 부수기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응급실을 배회합니다. 지난 3월 치료차 찾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MZ조폭 일당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경찰의 관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는데 동년배끼리 몰려다니며 불법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형편이 어려운 지인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에 30%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2021년부터 지난 4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연이율 1,500%의 불법 대부업을 한 셈인데 지인이 갚지 못하자 협박과 감금을 일삼으며 가족까지 위협했습니다. 극도의 공포감을 느껴가지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할 정도로 좀 많은 그 피해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이들 MZ조폭을 구속 송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폭력 조직과 연계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국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1이 넷플릭스 올해 상반기 시청 시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넷플릭스는 더 글로리 시즌1이 상반기 전 세계에서 누적 시청 6억 2,280만 시간을 기록해 영화 TV 시리즈 가운데 시청 시간 3위에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특정 6개월간의 누적 시청 시간을 집계해 전체 콘텐츠 순위를 발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비영어권 TV 시리즈 인기 순위에서 역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징어 게임 시즌1은 이 순위에선 시청 시간 8,720만 시간으로 120위를 기록했습니다. 사람처럼 관절의 움직임을 통제하며 스쿼트 운동을 하고 달걀도 삶는 로봇이 있습니다. 섬세한 움직임을 자랑하는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이 현지 시각 12일 깜짝 공개됐는데요.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2세대 버전입니다. 지난 9월에 공개된 로봇은 블록 정리도 하고 한발 요가도 했는데 여기서 더 진화된 능력이죠. 튼튼하면서도 섬세한 물체를 잘 다뤄야 하는 손 부분은 그만큼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기술적인 부분 등 문제가 해결돼 사람의 움직임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3년에서 5년 내 우리 돈 약 2,640만 원 이하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데요. 일각에서는 로봇의 일자리 대체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식당에서 지나가는 쥐만 봐도 끔찍한데 중국의 한 식당에선 식사 중이던 손님의 머리 위로 쥐들이 떨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동부 저장성의 한 식당에서 일어났는데요. 손님 두 명이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쥐가 천장에서 떨어지며 남성의 머리 위에 떨어졌고 한 마리는 테이블에 떨어집니다. 남성은 혼비백산에 몸을 피하는데요. 결국 머리에 쥐가 떨어진 남성은 상처를 입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고요. 문제 식당은 휴업한 상태로 현지 당국이 나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누리꾼들은 안전모를 쓰고 식당에 가야 할 판이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 같은 전열기구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반려동물들이 전열기구의 전원 버튼을 눌러 불이 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집에서 나가실 때 반드시 전기를 차단하셔야겠습니다. 심동욱 기자입니다. 연기로 자욱한 건물 복도. 경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소화기를 든 채 코를 막고 사람들이 뛰어나갑니다. 건물 밖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웅성거립니다. 지난 4일 서울 중랑구의 오피스텔 2층에서 불이 나 강아지 한 마리가 죽고 주민 50여 명은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서울 금천구 오피스텔에서도 불이 났는데 당시 집안에는 고양이 한 마리만 머물고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두 화재 원인을 모두 반려동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반려동물 화재는 총 387건으로 14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손이 아닌 동물의 발로도 압력에 감지돼 전기 제품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전기 레인지가 설치된 싱크대 위에 사료를 강아지와 고양이가 먹기 시작합니다. 주위를 살피던 강아지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움직이자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이 켜지고 상자에서 연기가 피어오른지 3분 만에 불이 붙습니다. 그 누르는 터치식보다는 이렇게 돌리는 식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전문가들은 전열기 주변에서 화재에 취약한 종이 등 가연물을 제거하거나 반려동물이 조작하지 못하도록 덮개를 씌우는 등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증권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고 잠적한 신종 금융사기가 드러났습니다. 증권사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공짜로 주겠다고 홍보했는데 실제 존재하는 금융사 이름을 베껴 투자자들을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밖에 할 수 없는 새로운 증권사가 출범했다며 유튜브에 올라온 홍보 영상입니다. 삼성전자 주식 증정 이벤트. 첫 계좌 개설 후 500만 원 입금 시 삼성전자 3주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무료로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증권사 이름도 OK금융그룹을 연상시키는 OK증권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을 속였습니다. 주고 입금해야 되는 것보다 자꾸 딱 누르고 악착 시킨 거예요. 출원 자체가 안 돼서 접속 검색해봐도 아무리 봐도 OK증권이라는 데가 없어서. 이들은 실제로 OK저축은행이 금융지주를 출범시키고 증권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피해자들이 500만 원가량을 입금하면 출금을 막은 뒤 결국 사이트를 폐쇄했습니다. 사기에 이용됐던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보시다시피 실제 금융회사와 색상과 로고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를 통해 신뢰를 얻고 소비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OK금융그룹은 OK증권은 없다며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문도 다 내렸고 뭐 홈페이지 폐쇄했고 그렇게 저희 다 신고하고 그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종 피싱 사기로 보고 정확한 피해 액수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하게 조건이 좋은 상품의 경우 의심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해발 4,000m의 고산지대에 자리 잡은 볼리비아의 티티카카호수. 숨막히는 아름다움과 함께 생태계의 보고로도 유명한데요. 이곳이 때 아닌 기름 유출로 신음하고 있답니다. 온통 기름 범벅이 된 새를 만지는 구조대원들. 조심스레 깃털의 기름을 제거하는 중인데요. 볼리비아의 티티카카 호수에 살고 있던 안데스 물닭들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지난달 식물성 기름을 싣고 가던 트럭이 뒤집히며 호수 내 기름 유출 사고가 났는데요. 무려 100마리가 넘는 물닭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환경단체가 지방정부와 협력해 구조작업을 벌이는 한편 사고를 일으킨 회사에 호수를 정화하고 동물을 구조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해발 4,000m의 보석 같은 담수호와 새들은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미식의 나라로 유명한 프랑스. 내년 파리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야심차게 올림픽 메뉴를 공개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맛에만 신경 쓴 게 아니라 더 화제라고 하네요. 이 햄버거에는 고기가 쓰이지 않았습니다. 퀴노아 샐러드, 병아리 콩 등을 튀긴 팔라펠. 친환경 재료로 만들어진 음식의 시식회가 한창인 이곳은 프랑스 생든입니다. 총 1,300만 가지의 요리가 제공될 2024 파리올림픽. 그중 60%가 채식 메뉴이고 80%는 프랑스산 농산물로 만들어질 거라는데요. 대회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거라는 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밀로 만든 패티를 쓴 햄버거.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맛과 환경을 모두 잡는 최고의 올림픽이 되길 바랍니다. 멀리 폴란드의 의회에선 벼란간 소화기 난사 소동이 벌어져 시끌시끌했답니다. 현장은 훈훈한 연말 분위기가 감돌던 터라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요? 폴란드의 의회 내부. 성난 모습의 한 의원이 소화기를 꺼내 들더니 로비를 밝힌 촛불 위에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실내는 온통 뿌옇게 변하고 말리는 여성의 얼굴도 소화제로 뒤덮이고 마는데요. 이 의원이 꺼뜨린 촛불은 유대교 촛대 메노라. 유대교 겨울 명절인 한우카 기간 이 메노라의 불을 밝히는 전통을 사탄 숭배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극우주의 성향으로 알려진 이 의원의 이름은 그제고르츠 브라운. 현지 국회의장은 해당 의원을 회의에서 배제하고 검찰에 이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식품 업체들이 가격을 올리자니 눈치가 보였는지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량을 슬그머니 줄이며 꼼수 인상을 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었죠. 그러자 정부가 이 같은 편법적인 가격 인상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슬라이스 치즈입니다. 이 치즈는 최근 장당 2g이 줄었는데 따로 알리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눈치채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김은 10장에서 한 장이 줄었고 소시지는 한 봉지당 40g, 아몬드는 20g, 핫도그도 한 개가 줄었습니다. 1년간 37개 상품의 용량이 줄었는데요. 김부터 소세지까지 소비자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품목 9개가 포함됐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정부 압박이 심해지자
제품 가격은 건드리지 않고 크기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많아진 겁니다. 정부는 소비자 불만이 심해지자 사업자가 용량 변경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 규격, 성분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판매 장소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유통업체도 용량 변경 제품에 대해 매장을 찾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알리고 제품 단위 가격은 온, 오프라인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올렸다 하면 그런 거 표시되면 아 이거 올랐으니까 안 산다 뭐 아니면 이렇게 표시가 해놓으면 아 이건 내가 다음에 사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안 해놓고 무조건 가격이 올랐다든가 뭐 양을 줄였다든가 했을 때는 기분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상품 구입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이자 부담 속에 가장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당장은 급하지 않은 의류나 신발 소비일 겁니다. 올해 3분기 나가는 이자 비용이 입고 신는 데 쓰는 지출보다 처음으로 커졌습니다. 내년에도 소비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서울 신촌 명물거리. 오가는 사람들로 곳곳이 북적이지만 유독 옷가게와 신발 편집숍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작년에 입었던 거 한 번 더 입고 웬만하면 소비 좀 아끼려고 하는 게 더 안 쓰게 되고 또 아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패션이나 아니면 뷰티 제품에 가장 더 안 쓰는 것 치솟는 물가에 시민들은 신발이나 의류 등 당장 급하지 않은 소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3분기 가계 월 평균 의류 신발 구입 비용은 10만 4천 원대로 전년 대비 11%가량 줄었습니다. 반면 다달이 내는 이자 부담은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 신발 의류 지출액을 넘은 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입니다. 불어난 이자 비용에 얇은 주머니 사정은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경제단체의 조사를 보면 국민 절반 이상이 고물가를 이유로 내년 소비를 올해보다 줄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고금리에 따른 가계 부채의 부담으로 인해 지급 여력이 많이 축소됨에 따라서 관광이나 여가 활용 등 필요 지출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지출을 줄이는 걸로. 내년 경기 전망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그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소급한 양채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6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김치 원산지 표시 현황을 위반한 업체 13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 84곳의 관계자를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48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185개 품목이 공급망 안전 품목으로 정해졌습니다. 요소와 2차 전지 소재 품목에 대해선 국내 생산 지원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정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가 70% 정도인데 2030년까지 5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8개 은행을 통해 홍콩 HG수 ELS에 가입한 80대 이상 고령층이 1,6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80대 이상 홍콩 ELS 가입자는 1,676명이고 판매액은 2,8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노후 자금을 투자한 초고령층에게 상품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최근 독감과 폐렴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병원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나서 각종 질병이 대유행하니 마스크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인지 윤현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1년째 유행 중인 독감, 좀처럼 환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폐렴과 코로나19까지 겹치며 호흡기 질환 대유행 우려까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마스크 해제 시기와 맞물리며 그동안 마스크를 쓰며 면역력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일까요?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병원체를 인위적으로 차단해 면역이 형성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질병이 유행하는 시기에 병에 걸리지 않으면 다른 때에 더 큰 유행이 올 수 있다는 면역 빚 현상은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년 동안 유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감염이 이미 됐었어야 될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안 되고 넘어온 거죠. 비슷한 단어들이 가끔 쓰였어요. 그러니까 유행을 해야 될 때 유행을 잘 안 하면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유행하는 그런 거를. 취재를 종합해보면 마스크를 쓰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명제는 대체로 그렇지 않음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이제는 의료기관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곧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예방접종을 통해서 호흡기 질환 추가 감염을 막도록 해야겠습니다. 사실 확인 윤현지입니다. 인공지능, AI의 무한한 가능성 그 끝은 어딜까지일까요? 홈쇼핑부터 미디어 광고, 드라마의 PPL까지 이제는 AI가 소비자와 제품을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나, 둘, 셋. 쇼호스트가 직접 옷을 갈아입지 않고 가상현실 속에서 옷을 착용해 시청자들에게 스타일링을 제안합니다. AI 캐릭터가 쇼호스트와 대화하듯 실시간으로 고객들의 요청사항도 전달합니다. 5819님이 원피스 스타일 한 번 더 보고 싶대요. 오케이. AI 기술을 활용한 이 코너는 방송 2시간 동안 평균 20억 원에 가까운 주문 금액을 올렸습니다. 국내 한 IT 기업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소리만으로도 소비자와 업체를 연결해 구매까지 이어지는 플랫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제품 광고뿐 아니라 드라마에 나온 스마트폰. 관광 명소에 대한 여행 상품 정보까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AI의 소리 인식으로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기술에 콘텐츠 업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는 사운드를 인식하기 때문에 신규 매출을 창출할 수 있고요. 바로 커머스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마케팅 시장에서 AI의 활약을 이미 예상했습니다. 구글은 소비자의 상품 검색뿐 아니라 판매자의 광고 제작, 관리 서비스에도 AI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We're going to share how you can use AI to uncover new pockets of demand by marketing at the speed of consumers, no matter how unpredictable. 소비자 맞춤형 AI 마케팅 시대. 전 세계 기업들의 끝없는 도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늘부터 또다시 전국에 겨울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겠고 이번에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부터 보시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등 일부 서쪽 지역에 비가 시작되는데요. 오후에는 비구름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경기 남동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북과 경북 북부에도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20에서 80mm로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에도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쏟아질 텐데요.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지에 최고 30cm 이상, 강원 중부 산지에도 2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구름 뒤로는 강력한 한계도 밀려오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8.2도로 크게 춥지 않은데요. 하지만 토요일 아침에는 영하 1도, 일요일에는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5.2도, 대전 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과 대구 12도, 광주는 14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주말에도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한파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